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세요. 저희가 그 전설의 불로초 찾으러 왔거든요. 아이고, 여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전설의 불로초를 찾아낸다는 불로초 헌터 박동준 씨. 불로초가 많다는 소리에 서둘러 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불로초가 여기가 많은데 이 비닐하우스네요? 네. 그런데 그가 안내한 곳은 평범해 보이는 비닐하우스. 설마 불로초를 기르기라도 하는 것일까? 궁금증을 안고 들어가 보는데 이게 불로초예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새?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 꽁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큰 꽁이에요. 예, 잘 생겼죠? 네, 엄청 예뻐요. 닭과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지만 알록달록 화려한 무늬와 긴 꼬리가 특징인 꽁. 이 꽁이 불로초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놈이 불로초를 낳아요. 꽁이요? 예. 꽁이 불로초를 낳는다? 그렇다면 불로초라는 것이 설마 꽁의 알을 뜻하는 것일까? 알이 불로초예요? 이제 좀 더 기다려보세요. 수수께끼 같은 박동준 씨의 말에 제작진 꽁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느 가축들처럼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며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꽁들. 대체 언제쯤 불로초를 낳아줄까? 오매불망 기다리기를 5시간째. 사육장을 다시 찾았는데 과연 이번엔 꽁이 낳은 불로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알이 하나도 없는데. 알 나는 꽁이 아니에요. 이건 순놈이에요. 아, 꽁 순놈이에요? 네. 이곳의 꽁들은 알을 낳지 못하는 숙꽁들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꽁들은 뭘 낳는다는 것일까? 아니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뭘 낳으신다는 거지? 근데 뭐 주세요? 그러고 보니 사육장에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줍기에 바빴던 박동준 씨. 대체 뭘 줍고 있었던 것일까? 꽁똥. 꽁똥이요? 예.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로초죠. 꽁이 낳는 불로초의 정체가 꽁의 배설물이다? 알이라고 해도 믿기 힘든 판에 배설물이라니. 아무리 전설의 불로초라 해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대체 어떻게 꽁의 배설물이 불로초가 된다는 것일까? 이제 저를 따라와 봐요. 그 해답을 알려주겠다며 우리를 산으로 이끄는 박동준 씨. 제작진도 서둘러 뒤따라갔는데 똥 갖고 어디 가세요? 똥이라니요. 요 황금덩어리를 왜 똥이라고 그래요? 30년, 40년 가면은 몇천만 원 되죠. 꽁똥이요? 예. 수십 년이 지나면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는 꽁의 배설물. 그런데 그 귀한 꽁의 배설물을 갑자기 땅속에 넣기 시작한다? 마치 씨앗을 심듯 흙 속에 고이 묻어주는데 이거를 갖다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놈이 이른 봄에 고맙습니다 하고 이파랭이가 쭉 올라와요. 이것이 크게 되면은 불로초가 되는 거죠. 꽁의 배설물을 심으면 불로초로 자라난다니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저희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렇게 해서 키운 불로초는 어디냐? 그 불로초를 봐야 되잖아요. 네. 89년도서부터 이 지역에 불로초를 했으니까 그걸 보여드린다 이거야. 아, 진짜요? 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볼 수 있지요. 예, 예. 키워낸 불로초가 있다는 박동준 씨의 후원에 서둘러 그를 따라 나선 제작진. 요쯤이었던 것 같으세요? 예, 여기가 이제 대로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평범한 풀들뿐. 이 중에 무엇이 불로초라는 것일까?
의아해지는 그때 무성한 풀들을 놔두고 오직 땅 파는 데만 열중하는 박동준 씨. 보인다. 손으로 살살 흙을 드러내자 조금씩 보이는 무언가. 여기 불로초예요. 박동준 씨의 손길을 받으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전설의 불로초. 전설의 불로초 조복산삼입니다. 전설의 밥상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조복산삼이다. 꽁은 이제 새지요. 새조자 이불 복자 그래서 꽁이 먹고 자라게 하는 삼을 조복산삼이라고 합니다. 신받다! 예로부터 그 효능이 대단해 신비의 명약으로 여겨졌던 산삼. 특히 조선 최장수왕 영조가 건강을 위한 보양식으로 산삼을 꾸준히 챙겨왔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복산삼은 더욱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산에는 산삼의 씨앗이 가을이 되게 되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을 새들이 많이 쪼아먹어요. 그 중에서도 꽁이 제일 잘 먹어요. 산삼 씨앗을 따다가 꽁한테 먹이게 되면은 먹고 나서 변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묻혀서 납니다. 그걸 몽땅 갖다가 심어 놓으면은 아주 힘있게 조복산삼이 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 꽁에게 준 붉은 색깔의 먹이가 바로 산삼의 열매였던 것. 옛날 선조들은 꽁이 명당을 잘 찾는다고 해 땅의 기운을 읽는 역물로 여기며 귀하게 대접했다. 그래서 꽁이 배설물을 놓고 난 자리에서 자라난 조복산삼을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 꽁의 배설물에는 산삼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이 풍부해서 조복산삼의 첫싹이 트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게 몇 살이나 먹었냐 하면은 네. 30년이 돼야 이렇게 됩니다. 30년이요? 예. 그럼 여기에 보면은 층층이가 있어요. 이렇게 리두라고 그래요.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생겨요. 조복산삼은 1년마다 마디가 하나씩 자라나는데 이번에 캔 조복산삼은 30살로 1994년생.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약성이 좋다는 조복산삼은 길게는 50년 이상 자란다고 한다. 작으면서도 여기 몇 년이냐? 아, 이게 15년이네. 저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어? 조금만 먹어봐야 안 돼요? 그러면 먹어봐야지, 그럼. 그냥 조금만 뜯어서 주세요. 뜯어서. 오늘 개탄 제작진.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조복산삼을 맛볼 기회를 얻었다. 생각보다 안 쓰네요. 뭔가 산삼이라 그런 말이 그래서 그런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80이거든요. 네네.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힘이 안 들어요. 조복산삼을 꾸준히 챙긴 덕분에 여든의 나이에도 건강한 체력을 자랑한다는 박동준 씨. 과연 조복산삼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 바로 조복산삼에 풍부한 진세노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산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인 사포닌이 풍부한데요. 그 사포닌 중에서 양리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진세노이드 성분입니다. 진세노이드 성분은 면역기능 증진, 항염증과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조복산삼처럼 조류의 배설물에서 싹을 키워 자란 산삼의 경우 진세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산행 후 박동준 씨는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복산삼을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한다. 아, 이제 산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내려와서 그렇게 먹고서 나면은 저녁에 아주 가볍게 잠을 자는 거죠. 아, 진짜요? 풍부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저하된 면역력을 끌어올려줄 전설의 불로초 조복산삼. 단, 열이 많은 체질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고 성인 기준 하루 5g 내외가 적당하다.